최신 아이폰을 구매했으면 이제 기존의 아이폰은 판매할 때가 됐습니다. 기존의 아이폰을 팔아서 새로운 아이폰 기기값을 충당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기존의 아이폰을 제대로 초기화하지 않는다면 중고 판매한 후에도 연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금이 해제되지 않아서 애플 계정과 비밀번호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구매 후 기존 아이폰을 중고 판매 시 꼭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기존 아이폰에서 새로운 아이폰으로 데이터를 옮겼다 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로그인 정보가 같이 안 오는 앱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증 관련 앱들은 기존 아이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꼭 새로운 아이폰에서 기존 앱들을 다 써보고 충분히 실사용 해본 다음에 별 문제가 없으면 기존 아이폰을 초기화해서 팔도록 합니다. 중요한 데이터도 아이클라우드 등을 통해 백업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애플워치 페어링을 해제하겠습니다. 애플워치는 마이그레이션으로 동기화가 잘 안되는 앱 중에 하나이니 새로운 아이폰에서 다시 동기화를 진행해야 됩니다. 애플워치 페어링 해제부터 먼저 진행해보겠습니다. 워치 앱을 누르고 페어링된 애플워치가 보입니다. 여기서 모든 시계를 누른 상태에서 애플워치에서 아이 모양 아이콘을 누릅니다. 애플워치 페어링 해제 항목이 있습니다. 다시 사용하려면 애플워치와 다시 페어링해야 합니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애플워치 페어링 해제를 클릭하면 애플워치 아이디 암호를 넣고 페어링 해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나의 아이폰 찾기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설정 화면을 누르고 애플 아이디, 아이클라우드, 미디어 구입 항목을 터치해주세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나의 찾기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아이폰 찾기가 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끔으로 바꿔줍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나의 아이폰 찾기가 꺼짐으로 바뀝니다. 아이메시지도 혹시 모르니까 꺼주세요. 애플 아이디, 아이클라우드, 미디어 구입 항목에 들어가서 맨 아래에 보시면 로그아웃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아웃을 눌러줄게요. 이 아이폰에 데이터의 복사본을 유지하겠습니까? 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든 항목을 OFF로 바꿔줍니다. 그 후 로그아웃을 누를게요. 계속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로그아웃을 진행할게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맨 위쪽에 있던 게 아이폰의 로그인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디가 로그아웃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여태까지 했던 항목을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진행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는 부분이고 신중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위에 단계를 거친 겁니다. 설정을 누르고 일반 최하단에 보면 전송 또는 아이폰 재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하단에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 항목을 선택할게요. 제거되는 앱 및 데이터 용량을 확인해주세요. 이 아이폰을 선물로 주거나 보상 판매로 반납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계속을 누릅니다. 자, 아이폰의 암호를 요구합니다. 자, 모든 미디어 컨텐츠 및 설정을 지우겠습니까? 이 작업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뜹니다. 아이폰 지우기를 누를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